청명한 가을날에 찾아온 곳은 양양. 이곳에 아주 귀한 보물이 숨어 있다는데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나선 김기환 리포터. 아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따 먹을 수 있는 거. 네, 식감이 좋고. 식감이 좋고. 아주 그 이렇게 그 쪽쪽 찢어지게 흐트러지지 않고. 뽀뽀할 때 그 쪽쪽이 아니고 네, 쪽쪽 찢어진다. 네, 네, 네. 그리고 아주 띠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둘렀어요. 띠를 둘렀다고요? 찾으러 가세요. 같이 가야 돼요. 네. 같이 가야 돼요? 아니 같이 예, 조금만. 걸어가는 거 찾아. 예. 아, 그 요것도 드실 건데? 황금빛 보물을 찾아서 양양으로 출발. 수소문 끝에 도착한 어느 산속. 여기가 송이 보물 창고라는데 네. 그런데 그럼요. 벌써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창원에서 양양군에서 사진 찍힌 거를 게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재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홍보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진인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저기 말씀하시면 뭐 지금 송이는 지금 캐러 왔는데 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저도 같이 좀 그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는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면 양양송이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저기 왕 그러니까 그 임금님한테 이제 진상을 올렸던 송인데 아 진상품이구나. 여기는 백두대간으로 이어졌는데 네. 그 마사와 네. 이 동해안의 맑은 해풍을 맞아가지고 아. 송이의 육질이 탄탄하고 땅에다 떨어뜨리면 통통통 튀고 아 그래요? 향도 짙고 다른데 지역 송이보다도 유별나게 좀 향이 짙다고 짙다. 아우, 자 이제 본격 송이 채취하러 출발. 아 진짜 많이 오는데. 아 옛날에 그 군부대에서 저 군대에서 그 훈련하던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 제가 거의 뭐 인간 거의 정찰견이었거든요.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아 송이 냄새만 맡고로 제가 찾겠습니다. 예. 오늘도 허풍이 그치질 않는 김기환 네, 리포터. 일단 큰 소리는 쳤는데 영 자신이 없어 보이네요. 조금 없어요. 혹시 요 안에 잘 찾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잘 찾는 비결요. 네. 아, 잘 찾는 비결은 열심히 찾으면 잘 찾아. 드디어 송이 찾기 시작. 꽁꽁 숨어 있는 송이 버섯을 누가 먼저 찾을까요? 찾으신 분 있어요 벌써? 오 빨르네. 아니 설마. 가르쳐주지도 않고 찾으면 잘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힌트를 주셨어요. 소나무 밑동을 잘 살펴보라는 힌트. 진짜 송이가 있을까? 아 찾았다! 찾았다 와! 근데 어제 제가 송이를 지금 박살을 냈는데? 아이고 이거 괜찮나? 너무 세게 긁었잖아. 아우 너무 세게 긁어가지고. 네,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찾아야지. 귀한 송이를 부러뜨린 기환 씨. 자, 모범 답안 갑니다. 옆에 잘 파야 돼요. 왜냐면은 상할 수도 있어, 송이가. 그러니까. 숨어있는 송이를 발견하면 먼저 주변부를 조심스레 파냅니다.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다뤄야 온전한 모습의 송이가 모습을 드러내죠. 이제 살짝 뽑기만 하면 보물찾기 성공. 살짝 뽑아요. 왜요? 와 찾았다. 두 눈 크게 뜨고 바닥을 살피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송이 발견. 하나둘 보물찾기에 성공하고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가 들려옵니다. 이제 송이 체험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이럴 때 헤매는 사람 꼭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안 보여? 어? 뭐야? 어머니! 찾으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좀 말 좀 해주세요. 찾았다! 송이 봤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송이 봤다! 오! 엄청 크네. 엄청 크다. 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보. 멀리서 이렇게 흡족하게 보고 계시네요. 아니요. 집사람이 네. 우리 애들 군대 보내놓고 조금 우울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양양 쪽으로 송이 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전환 겸 그렇게 이제 둘이 같이 왔거든요. 진짜 차이 나네. 야 진짜 차이 나죠. 네. 와우. 자 양양 송이. 정말 최고.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잠깐만.
사서 먹어요. 에 이렇게 이런 송이버섯은 응?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좋아지고 막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데 자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이름 모를 버섯들이거든요. 이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일단 몰라. 근데 이런 건 함부로 먹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먹는 순간 그냥 깜짝 배치 좋아가지고 예, 자연 속에서는 잠들어 버린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식용 가능한 버섯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버섯은 그냥 모르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냥 송이나 드세요. 송이. 송이 체험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송이 축제를 즐겨볼까요? 아 근데 네. 궁금한 게 올해 뭐 태풍도 좀 잦았고 막 이랬는데 네. 양양 송이 뭐 물량이나 이런 거 좀 어때요? 아 며칠 전까지 뜸했는데 네. 어제 그저께부터 저 생산자분들이 아 가보니까 주송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암만 해도 한 2-3일 후 한 29일 정도 되면 좀 확 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이 축제는 사실 뭐 며칠 안 되는데 네네. 그 축제가 끝나도 어쨌든 소비자분들이 좀 질 좋고 품질, 그러니까 품질이 네네. 아주 좋은 이 송이를 계속 맛볼 수 있다. 아 그럼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송이 축제가 대체 어떤 축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송이 축제는 그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네. 한 그런 양양 송이를 주제로 해가지고 체험, 즐길거리, 볼거리를 같이 융합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송이 축제 하이라이트 송이 축제 음식점에 왔는데 진짜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겠죠? 일단 들어오세요. 냄새 송이 향이 또 입구에서 또 저를 그냥 막 맞아주네. 막 끌어당기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발견하는 건 송이 덮밥 맛이 어떠세요? 맛있네요. 기존에 먹었던 다른 덮밥과 비교한다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넉살 좋게 한 입 얻어 먹고 덮밥도 한 입. 너무 많이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야 송이 초밥. 저는 사실 저도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송이 초밥은 진짜 머리털나고 좀 처음이에요. 30년 경력의 셰프님이 만들어주시는 송이 초밥. 올해 첫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 고소한 기름장 콕 찍어서 입으로 쏙. 셰프님의 손맛 듬뿍 담은 송이 초밥은 무슨 맛일까요? 사장님, 네. 셰프님, 요거 제가 봤을 때 요거 상품화해서 뭐 하나 차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나는 미식가인데. 네. 쫄깃한 식감에 소량이 가득. 송이버섯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양한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각종 요리에 송이를 넣으면 풍미가 살아나고 먹는 재미가 더해지죠. 수많은 송이 요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기환 씨가 고른 메뉴는 새콤달콤한 버섯 탕수육. 그리고 송이 라면. 이 정도면 오늘 하루 송이의 모든 것을 알차게 즐긴 것 같네요. 가을이면 찾아오는 귀한 손님. 설악의 기운을 듬뿍 머금고 자란 양양 송이버섯이 제철을 맞았는데요. 양양 송이의 진한 향기에 취해 보실래요?